홍상수 감독이 연출하고 김민희 씨가 주연한 밤의 해변에서 혼자가 오는 23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그간 불거졌던 불륜설과 관련해 관계를 인정해 큰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만나보시죠.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 현장은 홍상수, 김민희의 이른바 폭탄 고백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떠들썩하게 했던 불륜 스캔들 이후 두 사람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식 석상이었던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블랙 팬츠 수트 차림으로 등장한 김민희. 아닌 듯하지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짧은 헤어스타일과 댄디한 스타일링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모델 출신이자 연예계 내로라하는 패셔니스타로 불렸던 김민희가 영향을 준 패션이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이라는 배우 인생 최고의 영예를 나눈 소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같이 함께한 작업한 모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께 보람이 되어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영화로만 관심과 집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영화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런 평들이 좋은 평들이 쏟아져 나올 때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담담하게 소감을 밝힌 김민희.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에 앞서 두 사람에게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영화제에서 서로를 가까운 사이라고 칭하시기도 하셨고, 영화 속의 내용도 오늘 그간의 보도와 상당히 내용이 유사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까운 사이라 하면 어떤 유형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질문이 끝나자 서로 눈빛으로 대화를 나눈 듯한 두 사람. 기다렸다는 듯 홍상수 감독의 폭탄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이거 얘기해야 될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건 처음에는 이런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개인적인 일이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들 얘기하시길래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부분은 저희의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후 김민희가 마이크를 들고 홍 감독의 고백을 이어갔는데요. 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담담하고도 단호하게 그간의 논란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임을 선언한 두 사람. 이들의 관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평이 많은 이번 영화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난 이제 남자 외모 안 봐. 별거 아니더라고. 그래? 난너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잘생긴 남자들은 다 월급 값해. 잘생긴 남자들 많이 만나봤어? 많이 만나봤지. 나 진짜 많이 놀았어. 좋네. 난 하나도 못 놀았는데. 난 언제 놀아보나. 하고 싶은 거다 해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다 해. 어떤 제 개인의 그냥 어떤 삶을 재현하거나 제 개인적인 어떤 선언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이 가까운 것일수록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방향 같은 게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지난 베를린에서 더 이상 상업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다 했던 김민희.
향후 이른바 홍상수의 뮤즈로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적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작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제가 연기를 할 때 그냥 그 과정에만 몰두하고 그걸로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저에게 홍상수 감독님과 작업하는 일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향한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가 역시 작품성과 현실성의 간극에서 관객들의 입장이 갈릴 듯한데요. 저는 제가 뭐 동의할 수 없어도 이게 뭐 구체적으로 저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의견을 그냥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로 싫더라도요. 저도 남들한테 똑같이 그런 대우를 받고 싶고요. 제가 정말 진짜 보고 싶은 영화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잘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오늘 자리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에게 쏠린 세간의 시선이 과연 영화의 흥행으로 이어질 것인지 오히려 독이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관계 선언과 함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